이 헤드를 이렇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내가 릴리스를 해서 보내자 이런 동작이 아닌, 어찌 보면 이 클럽의 생김새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토우가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오른손이 방해했다, 오른손이 잡혔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오른손의 느낌을 정확히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오른손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을 알아야 해요. 하프스윙 동작인데요. 처음에 골프를 칠 때 자, 이렇게 하프스윙 동작을 배워요. 자, 이때는 내가 공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하프스윙 동작으로 배꼽이 지나서 이렇게 하프스윙. 자, 이렇게 스윙을 하면 내가 이 클럽을 다룰 수 있는 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는 손에 힘을 뺄 수 있으나 이 길을 모르고서는 절대 힘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을 진달래 아나운서는 많이 했었나요? 아니요. 안 했죠. 아, 이 얘기를 만약에 안 되면 뭐 스윙이 안 되면 그냥 다리를 모아서도 스윙을 해보고 그냥 하프 스윙도 해봐라 하는데 그냥 몇 번 해보고요. 좀 된 것 같아. 그럼 바로 풀 스윙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정타율을 높이고 오른손의 이 느낌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길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프 스윙 동작, 가장 기본기인 이 길을 찾아야만 힘을 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 길을 찾아야만 우선은 이렇게 내 몸에 계속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하프 스윙. 자, 이렇게. 자, 가볍게 그냥 길만 찾아 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하프 스윙. 아. 지금 하프 스윙만 했는데도 네. 비거리가 아까 오. 130 정도 나왔고 지금 120 정도. 그리고 이렇게 정이 똑바로 가네요. 자, 이렇게 힘을 빼고 스윙을 해도 정타에 맞게 되면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길을 찾아줘야 하고요. 이 길을 찾았자면 그때는 이제 힘을 뺄 수가 있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통통 쳐보는 거야. 자, 이때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동작을 하는데도 그냥 이 클럽을 이렇게 내가 다루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잡아당기고 내려서 쳐야 돼 이런 복잡한 생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헤드를 통통통 내리면서 여기서 그대로 이 느낌을 연결을 해서 하프 스윙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나면서 네. 거리가 나고 있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길을 찾아야 한다. 하프 스윙 느낌을 느끼면서 통통 힘을 빼고요. 바로 샷. 와, 굿샷. 정타에 맞으니까 샷이 일관성 있네요. 저는 그 배지 프로 이야기가 너무 이 공감이 가는 게 네. 가끔 연습장 가서 이렇게 딱 보면 힘 빼고 연습하는 아 저분은 힘을 빼려고 연습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라는 아. 느낌에 힘 빼고 연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맞아요. 오늘 배지 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길을 알아야지만 힘을 빼도 아 그게 효과를 보는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네. 통통통 쉽잖아요. 그 저절로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처럼 길을 알고 그리고 나서 힘을 빼야만 힘을 뺄 수 있지. 만약 이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 백스윙은 이렇게 됐고 앞스윙은 이런데 힘을 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스윙이 잡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힘을 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의 백스윙과 팔로우스루 동작의 이 대칭을 알아야만 이 길을 정확히 찾아야만 정확한 오른손의 쓰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